한국 시장에서 격돌할 두 차 종이 화제입니다. BMW X3 풀체인지와 벤츠 GLC 풀체인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각 브랜드의 자존심을 건 스타일링과 독특한 인테리어, 파워트레인까지 강렬한데 어떤 모델들인지 빠르고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최근 풀체인지한 4세대 BMW X3는 전장 4755mm, 휠베이스 2865mm의 체급으로 현행 3세대 대비 4.5cm 길어졌으나 휠베이스는 유지됐습니다. 대신 폭이 3cm 넓어지고 전고는 1.5cm 낮아져 더욱 안정적인 비율이 됐고 매끈해진 차체가 눈에 띄죠. 2세대 벤츠 GLC는 전장 4720mm로 X3보다 3.5cm 짧지만 휠베이스는 되려 2.3cm 긴 좋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둥글둥글한 디자인에서 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관능적 순수미가 돋보이네요. X3 얼굴에선 아이코닉 글로우 램프가 밝게 빛나는 그릴이 존재감을 뽐냅니다. 그릴 그래픽은 세로줄과 사선이 함께 쓰였는데 신형 1시리즈의 그릴도 이 패턴이었죠. 고성능인 M50 모델의 경우 가로줄 패턴 그릴이 쓰이는데 M440i 쿠페 같은 M 퍼포먼스 모델들 모두 이 가로줄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날렵한 헤드램프는 5시리즈처럼 환한 듯한 눈매로 강렬 라며 LG와 DRL이 두 개 겹친 독특한 그래픽이 재미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의 범퍼는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듯 검은 부위를 크게 마련해 아주 역동적이죠. GLC의 얼굴에선 플랫한 스타일의 그릴과 벤츠의 대형 엠블럼이 보이며 이와 연결된 헤드램프가 재미있습니다. DRL은 상단에 긴 한 줄이 있고 바로 아래에 짧은 두 줄이 그어진 오묘한 모습이죠. 요즘 벤츠가 이런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DRL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방가르드의 범퍼는 커다란 크롬 가니쉬가 입체적이고 AMG 라인에선 여러 파츠로 쪼개진 날렵한 맛이 스포티합니다. X3의 측면은 꽤 매력적입니다. 길게 뻗은 후드와 긴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를 보면 후륜 편향 차량임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벨트 라인을 따라 흐르는 크롬 라인은 D필러에서 솟구쳐 오르며 개성을 살려줍니다. 앞서 말했듯 캐릭터 라인을 배제했고 매립식 도어 핸들까지 합세해 아주 매끈한 측면을 보여주죠. 특히 휠 주위에 플라스틱 클래딩을 없애면서 IX에서도 보여준 BMW 특유의 스타일링을 갖췄죠. GLC에선 이전보다 길어진 후드가 아주 멋들어집니다. 지난 세대보다 길어진 6cm의 티가 확 나네요. 캐릭터 라인은 오직 앞뒤 팬더 쪽에만 싹 돌출돼 심플한 맛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벤츠에서 보기 드문 플래그 타입이며 풍절음과 공기 저항에 최적화된 형태라 벤츠는 설명합니다. X3와는 달리 쿠페 모델도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네요. X3의 후면은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가 말끔해졌으며 지난 3세대 모델의 것과 닮은 Y자 테일램프가 개성을 뽐내는데요. 상당히 입체적이고 그릴 그래픽과 닮은 디테일도 숨어있죠. 일반형은 머플러가 없지만 M50에선 둥근 쿼드 머플러가 고성능의 향을 내죠. GLC의 후면은 번호판이 올라와 있음에도 상당히 매끈한데요. 좌우가 검게 연결된 램프가 폭을 강조하며 둥글둥글한 내부 그래픽이 독특합니다. 범퍼 하단부엔 머플러가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막혀있는 가짜네요. X3의 실내는 신형 스티어링 휠 뒤로 12.3인치 클러스터와 14.9인치 터치 스크린이 OS9을 탑재했으며 실내를 아우르는 앰비언트 라이트인 인터랙션 바가 인상적입니다. 센터 페시아는 물론 센터 콘솔에도 U자 형태로 삽입됐으며 도어 패널엔 C자 형태로 존재감을 뽐냅니다. 이 C자 속엔 X3가 새겨진 검은 터치 패널이 독특한데 차량의 잠금 해제와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재미있는 UX가 마련됐네요. 2열 공간은 여유로운 편이라 만족스러우며 트렁크는 기본 570L, 2열을 접을 시 1700L까지 확장됩니다. GLC의 실내는 12.3인치 고해상도 클러스터와 11.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았고 운전석 쪽으로 살짝 휘어있어 운전 편의성에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기능으론 투명 본네트가 있는데 카메라가 포착했던 이미지를 서라운드 뷰에 섞어 주행 중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하부를 볼 수 있습니다. 2열 공간 역시 충분하며 트렁크 용량은 600L가 마련돼 X3보다 30L가량 넓습니다. X3의 파워트레인은 전트림 4륜 구동과 8단 기어가 기본이며 국내 주력인 20트림을 비롯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전트림에 투입됐는데요. 주력 모델인 30X 드라이브는 2리터 4기통 엔진으로 255마력, 40.79kgm의 토크, 0-106초를 발휘합니다. 고성능 M50X 드라이브는 3리터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으로 393마력, 59.17kgm의 토크, 0-104초를 발휘하죠. GLC의 파워트레인 역시 4륜 구동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 적용되며 300 4MATIC은 2리터 4기통 가솔린에
9단 자동 변속기, 4륜 구동이 조합됩니다. 255마력, 40.8kgm의 토크를 발휘하고 제로백은 6.2초입니다. 220D 4MATIC은 2L 4기통 디젤과 9단 변속기, 4륜 구동으로 197마력, 44.9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제로백은 8초를 기록하죠. 출시일과 가격의 경우 X3는 2024년 하반기 국내 출시가 확정됐으며 4기통 20 모델 기준 현행보다 수백만원 가량 비싼 7천 중반 수준 시작을 점치고 있습니다. 벤츠 GLC는 이미 국내 출시했으며 220D 기준 7,790만원에서 시작하고 있죠. 자, 국내 시장에서 날뛸 두 중형 수입 SUV,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의 지갑이 열릴만 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